반갑습니다. 저는 1월 말일자로 30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남원 의료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먹고 있었던 약의 수가 하루에 30알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부작용인지 불면증하고 변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됐어요. 정말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날도 새벽에 잠이 자꾸 깨는 거예요. 2시쯤. 그런데 바람소리에 깼어요. 바람소리에 깼는데 그때 정확하고 또렷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른쪽 귀에서 분명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순간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믿을게요. 하고 바로 그 전까지도 잠을 못 자서 고민하고 있었던데 바로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한 3시간 정도를 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하루에 3번 발열 체크하고 또 혈압 체크하고 그리고 또 맥박까지 재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같이 있던 친구가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 언니가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너, 나 그랬어 했더니, 언니, 눈이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눈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 밤에 제 창문 쪽에서만 창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8시 넘은 시간까지 있었으니까 거의 한 6시간 가까이가 눈보라가 칠 정도로 추운 밤이었는데 창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바람을 맞고 시원하고 너무 잠을 잘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끼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그 발열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발열 체크를 했는데 40.5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쟀는데 역시 40.5도, 3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있는 그 동생한테 야, 너 한번 재봐. 그랬더니 36.6도. 뭐 제가 지금 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리 몸을 봐도 열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너 내가 아파 보이냐 그랬어요. 했더니 언니 너무 멀쩡해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진짜로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제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근데 왜 나는 열이 계속 있을까? 저는 열에 집중을 했어요. 나는 열이 떨어지는 게 먼저 급하니까 빨리 복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다음날 새벽 2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때도 누울던데 2시. 그날, 그러고 누워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한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가노니 처사가 예비된 대로 너를 다시 데리고 와서 너와 함께 그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저 귀에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옷을 보여주셨는데 얼굴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옷을 입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오른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2000년 전부터 십자가에서 이렇게 사랑을 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게 관심이 없어.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관념, 나는 관심 없어. 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이야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지도 몰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그 말씀도 주셨어요. 내가 내 사랑밖에는 이 세상을 변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 명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은사 부분은 내가 너를 사용할 때 필요하면 내가 그냥 주는 보너스와 같은 거야.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순교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남자분이 사역지로 가는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힘들고 지쳐 있었어요. 혼자 가는 그 길에 어디 외국이었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환대하는 게 아니고 아주 힘들게 외롭게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곳에서 그분이 오른쪽 무릎을 세고 왼쪽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뭐였냐면 그분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음에. 엄청나게 고요함이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지?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자 그 옆에서 막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잠잠해지는 환상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다 하더라도 아무에게나 순교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순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지키는 자, 그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이고, 그분들은 진짜로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데, 성경에 나왔던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미라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너 가서 네가 사랑해.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내가 너를 보낸 이유는,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다른 거 없어. 내 제자가 되어서 사랑해라. 내 사랑을 그대로 전해. 그리고 네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 네가 세상에 온 목적이 그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이제 방문을 마치셨는데 그 다음부터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오는지 그 짐덩이가 떨어지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기쁘고 날뛰었잖아요. 그 감동이 저한테 오기 시작한 거예요. 누워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저에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삶에 진짜 찾아오셨네요. 저는 제 평생에 하나님 못 만날 줄 알았어요. 제가 성령 체험도 했고 뭣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공고함이 있었어요. 이 부족한 2%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냥 눈물도 나지만 사실은 하나님한테 제일 죄송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세상은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상을 전해야 돼. 그래야 네 세상이 변해.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살때 네가 행복해지고 네가 잘 되는 길이야라고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다음부터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마치 그제 생각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나 귤이 너무 다섯 개가 먹고 싶다. 근데 이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우리는 환자기 때문에 누가 넣어주지 않으면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정말 귤한 박스가 온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온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신기한 간호사가 저한테 귤 다섯 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데, 근데 제가 퇴원하기 마지막 날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CT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병원에서 CT 찍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어머, 너무 폐가 깨끗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했더니, 제가 폐가 안 좋았나요? 라고 했어요.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폐가 하얘어요.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너무너무 밝은 목소리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었는데 너무너무 밝은 목소리로 진짜 깨끗해요. 이제 흔적만 남았어요. 라고 진짜 잘 됐다고 하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제 퇴원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정도 더 자가격리하고 직장에 이제 복직을 해야 되는데 뭔가는 저로서는 확실함을 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로 인해서 47명의 자가격리자가 있었는데 단한 명도 양성자가 나온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제가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지금 검사를 하면 양성 반응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죽은 그 세포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정상에 가까웠기 때문에 자가격리에서는 해지가 되고 일상생활을 복귀해도 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고 음성 판정 나온 그걸 원할 텐데 어떻게 할까? 보건소로도 통화가 끝나고 났는데 바로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복직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이고 설명하고 격리해제 통지서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다 오케이,
너무 고생했다 그러면서 다시 복직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복직하고 나서의 삶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은 제 삶이 편해질 줄 알았어요. 돌아온 현실은 3개월이 지나니까 탈모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부는 뭐 그 코로나의 부작용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돌아온 현실은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 몸은 점점 회복 단계에 있었을 뿐이지 제가 완치가 되어서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해냈는데 점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아하,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나를 회복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이구나. 그리고 점점점 일은 많아지지만 점점점 제가 덕에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고 거기서 적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굉장히 심적으로 외로운 것 같아요. 외롭더라고요.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에 관한 굉장한 신뢰감이 좀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조용하게 제 마음으로 음성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어. 네가 그곳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 그게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이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 선교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알고 있잖아. 정직과 진실함으로 해. 그러면 너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돼. 그럼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정직하고 신뢰 그거 할게요. 근데 조금 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려해. 사랑은 다른 게 아니야. 배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할게요. 지금요, 지금 상황은 사실 제가 코로나로 입원했을 전보다 훨씬 나빠요. 제 개인적으로 일이 점점 많고요. 그렇지만 제 몸은 거의 100%의 회복이 되어가고 있었고, 또 가정적으로도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그 답답했던 종의 멍에를 메지 말고 이제 사랑으로 섬기라는, 그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진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한테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자신 있게 와서 예배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너 나만 따라와. 그리고 그곳에서 네 소리 내지 마. 그 말씀 해주셨어요. 네 소리 내지 말고 그냥 네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네가 그랬을 때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원하는 모습이고 그 모습이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도 지금은 감사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그 세례를 받고, 근데 그 30년 동안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현실적으로는 답답함이 있고 외롭고 그렇지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요. 지금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세요. 너무 가까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꼭 붙드셨으면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같아요. 이제 저희한테 주셨던 그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제가 이제 자리를 마치려고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미리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마련되면 내가 너에게로 와서 너를 데리고 그곳을 안식하게 하리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 것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